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0년 전 처음 달에 착륙했던 인류는 이제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오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준비 중인 특별한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40만 대를 조기 폐차해 올해에만 미세먼지를 17,000톤 감축할 예정입니다. 닷새 동안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내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나 과학체험과 강연,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나사는 내년 화성 탐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상에선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해 보관하고 하늘에는 사상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띄웁니다. 이 탐사 로봇과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책임 연구원을 YTN 사이언스가 LA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 화성 탐사 로봇 마스 로보 2020입니다. 승합차 크기의 마스 로보 2020은 큐리오시티 등 이전 탐사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중에 지구에 보낼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모아놓는 겁니다. 이를 위해 로봇에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해 샘플을 채취한 뒤 청정 튜브 안에 보관합니다. A later point in the mission, it deposits that tube on the surface of Mars. So now we have an encapsulated sample of Mars left on the surface of Mars. And why would we do that? That's because Mars 2020 is the first step in a potential Mars sample return campaign. NASA 제트 추진 연구소는 수많은 탐사 로봇을 우주로 보내며 로봇 우주 탐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NASA 제트 추진 연구소는 1997년 처음으로 화성에 무인 로봇을 보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로봇뿐만 아니라 비행체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스 헬리콥터입니다. 마스 헬리콥터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날기 위해 특수 제작됐고 화성 대기 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에서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But still it is very difficult to fly in that very thin carbon dioxide atmosphere. So the blades of the helicopter have to be very specially designed for very thin atmospheres, and also they have to spin very, very fast. We spin over 2,000 RPM, almost 3,000 RPM, in order to get the lift from the blades. 내년 마스 로버와 함께 발사되는 마스 헬리콥터의 1차 임무는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 이외 행성에서 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후 현재 2kg에서 20kg까지 크기를 키운 헬리콥터를 보내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지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사할 계획입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땅에서는 로봇이 동시에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인류의 화성 정복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인사이트가 화성의 지진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처음으로 관측했습니다. 희미한 지진 신호는 지난 6일 인사이트 로봇의 지진계에서 감지됐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호가 화성 표면의 바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호가 지진으로 확정되면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인사이트 로봇 관측한 지진 신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이 아시아 최초로 정립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서울대는 한국인만의 유사한 특징이 반영된 유전체 기준을 만들고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정립한 유전체 기준, 즉 표준 물질은 정량적인 DNA 양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염기서열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보한 한국인의 유전체 데이터가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각종 유전질환을 한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엽니다. 먼저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야외 과학광장에서 오감만족 과학놀이터가 진행되는데 구슬 아이스크림과 액체괴물 장난감을 만들며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로봇공학자 데니스 송의 특별 강연과 함께 태양의 흑점을 볼 수 있는 천체 관측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 5월 4일에서 6일에는 사이언스 버블쇼 공연이 열리고 11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전통 매사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추경 예산은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만 톤 가운데 올해 17,000 톤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정한 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266만 대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 15만 대보다 2.7배 늘어난 것입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차로 바꾸면 주는 지원금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했습니다. 자부담률 부분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특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라든지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합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 추가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7천 톤으로 올해 전체로는 17,000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망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반도 최서단 경렬 비열도와 연평도 등 서해 8개 섬과 함정 35척, 비무장지대 인근 5곳에 올해 안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도 강화됩니다. 드론과 이동차량 14세트를 추가 구매해 3차원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194곳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 역사 550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공기정화 설비도 순차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2019 대한민국 과학 축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뭐 며칠 동안 아주 구석구석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현장 소식을 저희가 중계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정말 전야제부터 첨단 기술 전시 또 각종 강연과 행사까지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기획 프로그램 촬영이 있어서 직접 가봤는데 네.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이동훈 기자도 직접 다녀왔죠? 네, 저도 뭐 취재차 현장을 방문하긴 했는데 예. 뭐 과학을 주제로 하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의 뭐 문화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아무래도 야외죠. 그렇죠. 도심 한복판에서 열려서 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관람객도 많이 찾았는데요.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이뤄진 행사에 모두 3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한국형 발사체 엔진의 실물이 전시되면서 가장 관람객을 많은 관람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과학축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도심 속 과학축제다. 과학축제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해마다 여름쯤에 이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라는 행사가 열렸었는데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저는 네. 매년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행사를 이번에는 이 과학의 달인 4월로 옮겨와서 네. 과학축제로 만들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공간에서 실내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대부분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점이 있었는데 네. 도심 속 행사가 되면서 이번에는 뭐 어른부터 아이들 또 이 주말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까지 많은 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과학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목표로 했던 과학의 대중화를 좀 어느 정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기존에 없었던 전야제까지 열린 것 보면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과학축제의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이 화려한 전야제였는데요. 이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관계자부터 뭐 시민들까지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는 팝아티스트인 미스터 두들이 직접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기도 했고요. 네. 또 축하 공연으로 과학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미대생이라 그런지 이 드로잉 퍼포먼스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스터 두들이 실제로 SNS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국의 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네, 얼마 전에는 이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또 뭐 싸이나 방탄소년단 같이 K-팝 스타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이 과학 축제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됐죠. 예. 자, 뿐만 아니라 뭐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보통 여름에 진행돼 왔던 과학 축제 행사를 이번에는 4월 과학의 달에 개최했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학 축제 기간에는 이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네. 지난 22일에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이 아무래도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축제와 연계해서 진행된 만큼 이 기념식의 의미도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올해 행사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청계 광장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DDP까지 네. 뭔가 이번에 주제가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 이런 주제에 맞게 딱 그 도심에 과학이 스며드는 아주 좋은 인상적이었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뭐 슬로건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바로 그런 것이 이번 축제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청계천에 따라 이루어진 행사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네. 주요 전시물이 있는 곳은 서울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원 등 이 22개 기관이 마련한 68개의 콘텐츠가 전시가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연구원들의 대표적인 성과나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형 발사체의 75톤급 엔진 실물도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됐는데요. 이 발사체를 보기 위해 오신 분만 9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전시의 꽃이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타볼 수 있는 탑승형 로봇이나 뭐 천리안 2A호의 모형 등이 전시되면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75톤급 엔진 실물도 인기였지만 네. 저는 이 직접 탑승해서 팔다리를 움직여볼 수 있는 로봇이 네. 재밌어 네. 보이더라고요. 저도 타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 준비된 예. 그런 점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 밖에 또 어떤 볼거리가 있었나요? 네, 우선 이 서울마당의 이 화려한 전시들을 돌아보고 나시면 이 슬슬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주말에 이 청계천 쪽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수로 를 따라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상하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전시가 진행이 됐는데요. 청계광장 분수대부터 이 모전교까지는 달 탐사 50주년을 기념해서 나로호나 누리호의 모형과 같이 항공 우주 분야의 전시 성과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또 이 모전교부터는 화학 원소를 상징하는 전시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 올해가 이 원소 주기율표 150주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뭐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들의 얼굴과 업적까지 볼 수 있는 전시도 열렸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한 이 천체 사진들도 이 청계천 수로를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전시가 됐습니다. 네, 저도 뭐 이쪽까지 다 가보진 못했는데 네. 하나의 뭔가 전시공항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심심하진 않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청계천을 따라서 살살 걸어가다 보면 이제 한빛 미디어 파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네. 이곳에서는 뭐 대전광역시라던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와 같이 과학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네.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이 YTN 사이언스 부스도 이곳에 네. 마련이 돼 있었죠. 네. 이 두 앵커처럼 직접 뉴스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이 체험 행사가 아이들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또 이 로봇을 이용한 축구 경기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해서 실제 뭐 발로 공을 차는 것처럼 아주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또 아무래도 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역시 VR 체험이었는데 저희 YTN 사이언스 부스에 이렇게 VR 기기를 마련을 해놓고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 줄이 이어질 만큼 아주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요. 네. 아이들이 정말 막 소리 내면서 축구 경기하고 네, 있고 네. VR 네. 타면서 막 깍깍 소리 지르고 이것도 못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저도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이 옆쪽에서는 이 주말 동안 버스킹 공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이 뭐 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관람객을 많이 모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신기한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준비된 행사가 정말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이 청계천을 따라서 세운상가와 아까 네. 앞서 언급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까지 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세운상가에서는 다양한 과학 창작물 전시가 이뤄졌고 또 뭐 전문가부터 과학 분야의 이 크리에이터들이 릴레이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전국 5대 국립과학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가지 않고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특히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 나가는 게 네.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네, 뭐 시민들한테는 사실 과학을 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현장에서 만난 분들도 이 주말에 아이들과 한번 나와봤다가 재밌어 보여서 한번 예. 참여해봤어요 예. 라던가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줄을 서서 체험을 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장소 자체가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뭐 좀 이 행사장들 사이에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청계천을 따라서 아주 행사를 알차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직장인 친구들도 회사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네. 우연히 가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걸쳐서 진행된 점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혁신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국회와 공동으로 과학적으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그동안 과학적으로 풀기 어려웠던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갖춰야 할 전략 등을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는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실패가 있어야지 새로운 성공이 된다. 이런 발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넘어가야지 우리의 소중한 연구 결과가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토론회가 이런 또 국회랑 같이 오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R&D는 단기 어떤 성과보다는 멀리 보고 여긴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공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크게 대한 우리가 뭐 설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갑갑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이 과학 난제의 도전이 첫 그림이 되는 동시에 도전적인 연구 풍토와 또 정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전선 접경 지역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질환으로 발열과 권태감 및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며 오한과 함께 두통, 설사가 동반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휴전선 접경 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가 위험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와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에서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여행 전에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투명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기기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 상용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의 품질을 높이고 상용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흑연이 원료인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 그래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고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 강하며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높아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량 생산과 고품질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얇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래핀을 고분자 필름에 붙여서 이동하는데 떼어낼 때 주름과 불순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분자 필름 대신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사용했더니 주름과 불순물이 크게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라핀이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동 공정에 활용한 겁니다. 파라핀의 열에 따른 가열적인 상변화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 파라핀을 사용하였더니 주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크게 용이하였습니다. 기존 고분자 필름을 이용한 그래핀과 비교할 때 저항 균일도는 5.6배, 전자 이동 속도는 4.5배 좋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제조 공정의 구조적 안정성과 그래핀 고유 특성 유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핀이 전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투명전극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핀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 MIT 진콩 교수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글리백의 내성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혈액병원과 울산과학기술원 등 공동연구팀은 쥐실험을 통해 글리백의 약물 내성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에 의해 특정 단백질이 체내에 많이 생겨나면 백혈병 세포의 생존율이 높아져 항암제가 듣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암제 글리백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지만 약물 반복 사용으로 내성이 생기면 백혈병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해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등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게 아니라고 우겼던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들통나는 등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이어온 한일 간의 줄다리기.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에서 진행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은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소는 당연하다며 느긋하기까지 했던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게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가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韓国が定める安全性の数値基準を十分クリアできるものであるとの第一審の事実認定が維持されたことは意味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 1심 판단을 유지했다는 주장도 상소기구가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삭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내세워 패소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이미 파행의 연장선 위에 있는 한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으로부터 거짓말 정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문제와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진주에서 좀 끔찍한 일이 있었죠. 네, 직접 방어를 해서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5명이 숨지고 13명이 숨지는 그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자, 이 피의자 아닌 득은 편집형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편집형 조현병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원래 인지 기능이나 정서 기능은 그렇게까지 치면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망상이나 환청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또 적개심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편집성이 높으면 가끔은 되게 놀라울 정도로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조현병을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 이 사람들이 범죄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환자들이 겪는 증상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러면은 바로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부 폭력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현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폭력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고 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신진료 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데요. 예. 0.003%라고 해요. 많이 부족하고 낮은 수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폭력 전과가 있었다. 그럼 좀 예. 위험 요소가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사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위험 만약에 어떤 흉기를 소지했다. 그럼 네.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피의자 아닌 득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전 행동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텐데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폭행이라든지 주변의 술집 주인을 폭행했다든지 네. 또는 아파트 주민을 위협했다든지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8차례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게. 특히 이제 위층에 사는 주민하고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닌득이 위층 사는 주민이 아닌득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것이 CCTV에 찍히기도 했고요. 네. 또한 뭐 위층 사는 그 주민 아파트 앞에도 오물을 투석하는 투척하는 그런 일도 예. 있었잖아요. 사실 보면은 주민들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무섭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얘기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네. 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아닌득의 친형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병을 예. 입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네. 지자체에서 이 법령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게 되면은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이제 강제로 입원시키려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보호 입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입원, 셋째는 응급 입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공교롭게도 아닌득은 이 세 가지 모두 빗겨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호 입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명하고 네. 보호자 두 명 이렇게 네.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입원시킬 수가 있는데 아닌득 자신이 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자체를 아예 거부를 했어요. 아, 거부해서? 그러니까 진단명 자체가 나올 수가 예.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나 타인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정신과 전문의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정신의학과 자체를 그 가는 거를 거부를 하니까 진단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응급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정말 응급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의사 한 명하고 경찰 한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 그 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거부를 하더라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닌득이 상당히 교묘하게
뭐 자기의 죄를 누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안인득은 5년간 조현병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3년간은 치료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자, 이처럼 치료 공백기에 증상이 심해진 그런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날 그때 강북 삼성병원에 고 임세원 교수가 자기가 이제 봤던 환자를 통해서 환자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조울증과 망상이 동반돼가지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경남 양산 아파트에서 실제로 밧줄에 매달려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김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 추락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이거를 그 밧줄을 잘라버린 거죠. 기억납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시끄러우니까 음악 자체를 좀 꺼달라. 근데 그걸 안 껐다고 그래서 밧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사람 자체가. A씨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에도 이미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조울증 치료가 됐는데 출소한 다음에는 전혀 치료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뭐 인력사무소나 이런 거를 전전하면서 일용직을 했었는데 사건 그날은 일도 없고 열받고 그래서 술 마시고 집에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참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이런 케이스로 얘기되는 건데요. 네. 검사의 청구와 그다음에 법원의 선고가 있게 되면은 치료 감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범죄라기보다는 자기 행위 자체를 식별하거나 분별 못한다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나 성립이 돼도 상당한 감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뭐 동일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실제로 어떤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은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검관 인원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의 숫자가 2012년에는 5,428명이었고 2016년에는 8,343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간 비교해보면 53.7%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그러면 갑자기 정신질환자가 늘어난 건가? 아니면 조현병이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된 건가? 그러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범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요. 조현병 환자가 대략 33만 명인데 그중에 한 13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한 외래 통원 치료하는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사람은 절반 이하밖에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약도 제대로 복용이 안 되고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네,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저 임세원 교수 따를 따서 임세원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나 타인한테 상당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관할 보건소에 그 정보를 이렇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통해되면 아무래도 이제 추적하게 되고 치료나 재활을 돕는 좀 촘촘한 그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 4월 시행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이번에 진주 사건처럼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있네요. 수가 있으니까. 각계에서는 사실 점점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훼손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그 징후로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탐지하고 이들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칫 질병을 숨기고 치료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낙인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저희가 사실 문화운동이 필요한 상태고요. 또한 필요한 도움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알려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 사이에도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위험 징후를 찾아내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도 이런 걸 디텍트를 했을 때 탐지하면 바로 연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현병의 뜻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환자의 상태가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처럼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 때문에 2011년에 바뀐 용어입니다. 네, 정신분열증이 마치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장애 같은 뜻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으로의 이름 변경은 정신질환 치료에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